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카고 찬양 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뵈서 매우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찬양 드리기 전에 다 같이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영호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겠으니 주님 맞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주님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언제나 함께 계시며 또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전 미주 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또 한국 및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146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높여드려야겠습니다. 예. 오늘의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겠는데, 그 중간중간에 중보기도도 하겠습니다.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주 짧은 찬양곡이죠? 우리 함께 해요.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잠깐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하나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한국 기쁨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상봉 장로님 대장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매우 고통이 심하고, 저의 요들 선생님 이은경 선생님은 또 5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 받으셨는데 허리가 안 좋으십니다. 그것들을 놓고 잠시 중보기도 한 후에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니 하나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3일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주님 있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는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선택하신 대통령이 주님 꼭 되어서 이 미국을 다시 살기 좋은 미국으로 주님 만들어주셨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미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한국에 계신 이상봉 장로님 주님 아버지 대장암 수술 후에 주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님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상봉 장로님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증손녀들께 주님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은경 선생님 5년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사오나 주님 아직 허리가 완치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그녀의 허리 주님 또 치료의 손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지 못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과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오고, 저는 내일 수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세요.